술 못 먹는 남자 어떻게 생각해요? 그래서 좀 하는 사람이 좋아요. 그럼 본인이 하니까. 아. 야, 그 술 먹는 사람은 사실 이런 날 되게 좋아하거든. 아, 좋죠. 이런 날 또 걸리는 거 아니야. 이런 날 딱 떠오르는 술 뭐예요, 도현 씨? 소주야. 이런 날 소주지 뭐. 이렇게 네. 섞어서 먹는 거 좋아해?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 소주에다가 그냥 닭꿈치? 아, 저 스트레이트 소주. 아하. 저는 그 저기 얼음 딱 담궈가지고. 그건 물이잖아요. 그냥 그렇게 먹는 척 하는 거지. 도현 씨가 발끈하잖아요. 그게 무슨 술이냐. 아니요. 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, 소주로? 소주 한 병은 정말 아무렇지 않아. 한 병은 베이직이야. 흑임새도 술인지 모르지. 얼굴도 안 빨개져. 몇 병까지도? 뒷정리하는 스타일 있잖아요. 다 먹이고, 다 집 보내고, 깨끗하게 데리고 다 보내서 싹, 집에 싹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. 남자들이 중요하는 여자 주사예요. 정리가 주사인 거야. 남자가 할게. 왜 여자가 정리를 하냐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도 오빠들도 어제 편애하는 거죠. 어쨌든 그 술이 엄청 세구만. 남동생처럼. 아니 뭐 저기 뒷정리하는 주사 있는 건 얘기 들었고 또 다른 주사가 있다고 그러던데? 소희연 씨? 깨물어요. 뭐요? 깨물어요? 지금은 진짜 많이 붙이고 거의 없는데 주로 어디를 깨뭡니까? 뭐 팔뚝. 아 이런데 안 깨물어? 이런데? 이런데 네 여기 거기 진짜 좋아요. 그럼 여기가 깨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귀 깨물고 그러진 않죠? 아 그렇지 않습니다. 귀변입니다. 귀변.